2017년까지 대부분의 조사에서 세계 갑부 순위 1위를 차지했던 빌 게이츠. 본명은 윌리엄 헨리 게이츠 3세로 그는 1955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부를 때 독일식 발음으로 간편하게 빌로 부르는 편이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로 오래전 거대한 슈퍼 고정 컴퓨터를 사용하던 시대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PC가 대중에게 보급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가지 음모설이라든가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사람들이 빌 게이츠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파급적이란 말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빌 게이츠의 생애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20년도도 된 대학 시절의 첫 번째 전공을 컴퓨터공학을 했기 때문에 추억 소환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90년대 IT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컴퓨터 천재를 떠올릴 때 누구든지 빌 게이츠를 생각하는 시대였죠. 빌 게이츠의 성장기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시절에 청소년기를 맞이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겼다고 합니다. 추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어렸을 적에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은 것이 삶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죠. 잘나가는 변호사 아버지와 금융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이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빌 게이츠는 유복한 성장 환경으로 인해 불우한 과거를 지닌 스티브 잡스와 비교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환경이 좋았던 빌 게이츠이기도 했지만 그는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하며 4장 정도의 숙제분량을 작성하는데도 20장 이상은 거뜬하게 적어낼 정도로 공부 자체에 열정을 보이기도 했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시애틀의 명문학교인 레이크사이드 스쿨에 진학하게 되는데 재력이 부유했던 학교 어머니 회는 지사의 컴퓨터와 연결되는 ASR33 테레타이프 터미널을 학교에 설치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에 공유 터미널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운명의 컴퓨터를 만났던 빌 게이츠는 이때부터 컴퓨터에 푹 빠지게 되죠. 생전 처음 보는 기계 앞에 다수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흥미를 보였지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니 금세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와 상급 학생이었던 폴 앨런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심취하게 되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천재 학생들은 학교의 반편성 프로그램을 부탁받아 만들기도 했는데 청춘을 나타내는 시절이었던 만큼 빌 게이츠는 자기 반의 대부분을 여학생으로 배치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평소 학급 생활은 무난한 모범생으로 지내다가도 이 시절에 큰 사고를 치기도 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가치 두각을 드러내던 폴 앨런과 학교 단말기에 연결되어 있는 중앙 컴퓨터를 해킹해서 학교가 지고 있던 빚을 모두 삭제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죠. 1960년대 기준에서는 아직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초대형 범죄라 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어찌어찌 수습하며 넘어간 정도의 사건이었죠. 사담으로 제가 처음 컴퓨터를 접했던 건 1985년 무렵에 삼성에서 나온 SPC-1000이라는 키보드와 본체가 붙어 있었고 운영체제가 GW 베이직이었던 컴퓨터였는데 그러한 고정 컴퓨터도 한국 사회에서는 80년대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었다 하더라도 1960년대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는 대중들에게 거의 인식되지 않았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었죠. 컴퓨터에 푹 빠져들었던 빌의 장래 희망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는 자신처럼 변호사가 되길 원해서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컴퓨터는 떠나질 않았고 결국 컴퓨터 과학과의 전신인 응용수학으로 전과를 하게 되죠. 응용수학과를 공부하게 된 빌 게이츠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재능을 펼치게 되는데 IQ 160에 끄는 수학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알고리즘 논문을 하나 써서 이산수학 학술지에 실어넣게 되는데 팬케이크 소팅이라는 정렬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시함으로써 이 알고리즘을 대체하는 방법은 30년 뒤에나 나오게 되었죠. 현재 시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쉽게 접하는 세대들은 빌 게이츠의 결과론적인 모습만 보고 돈 많은 사업자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 시절의 논문을 기반으로 한 그의 연구 업적은 컴퓨터의 OS 개념을 제시한 MS-DOS조차 거의 혼자서 만들어냈다고 보는 편입니다. 학술지에 논문을 내고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한 빌 게이츠는 청소년 시절 절친이었던 폴 앨런과 자본금 $1,500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 IBM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IBM PC용 16비트 운영체제인 MS-DOS 1.0을 개발해 출시하게 되죠.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가정용 PC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MS-DOS도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 학원들도 우후죽순 생기게 되면서 토요일 오후만 되면 MS-DOS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던 페르시아 왕자 게임으로 도배되는 시절이기도 했죠. 당시 전세계 PC 이용자 중에서는 80%가 MS-DOS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90% 중반으로 접어들어서는 획기적인 OS 윈도우 95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스 시절이 페르시아 왕자와 고에이에서 나온 삼국지2가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윈도우의 시대는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의 전성시대였죠. 1996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의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윈도우에 기본 내장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웹브라우저가 되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타고난 수학자, 프로그래머의 재능뿐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명성을 떨쳤는데 그의 사업가로서의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은 소프트웨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했는데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중에 부분 유료 서비스라든가 유료 게임 등이 일상화되었지만 빌 게이츠가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수익 가치를 매기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는 상업적 가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미국에서도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손에 잡히지 않은 무형물은 그저 하드웨어와 결합된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시대였죠. 즉, 눈에 보이는 기계에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저 하드웨어를 만든 부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게 되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 덕에 이후 전 세계 수많은 프로그래머들과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되었죠. 2008년 빌 게이츠는 33년간 몸담아오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난다는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은퇴 당시 임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빌 게이츠는 실수와 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MS를 깎아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고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우리의 많은 업적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이처럼 그는 실수를 받아들이며 내일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전 세계 갑부 1위라는 배경 때문에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다, 어둠의 군주다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지니고 있었던 그는 은퇴 이후의 행보는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미친 것 같은 실리콘의 악마다라고 불리던 그는 은퇴 후 마치 기부를 위해 돈을 벌어왔나 하는 정도의 행보를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인류는 지구온난화뿐 아니라 언젠가 닥쳐올지 모르는 전염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1,500억 원 정도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 대비에 대한 메시지는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기도 하죠. 한 번은 골프를 치러 나가서 한 대학생이 캐디를 하고 있는데 그의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가 싶더니만 정작 팁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캐디의 학자금 융자를 모두 갚아준 일이 있었죠. 이러한 단편적인 예제뿐 아니라 빌 게이츠가 현재까지 기부한 돈은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는다고 하네요. 오늘은 빌 게이츠의 인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